지난해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말벌 트래블 에어 필터를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강목 위에다 올려놓고 당액을 부어가지고 유인을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적으로 좀 바꿔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뚝딱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의 하단에 이제 구멍을 몇개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어두워서 일단 들어가면서 냄새 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 벌들은 이제 상승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위쪽으로 또 올라가죠. 그래서 갇히는 구조입니다. 화분 두 개를 말벌이 들어가는 입구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큰 거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작은 거는 기존에 했던 거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통만 올리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여기 오려내고요. 그 다음에 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말벌이 올라가서 못 빠져나오게요. 말벌 트랩 두 개를 뚝딱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구멍 안 뚫린 칼라포트에 이제 당액을 넣습니다. 당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꿀벌들이 여기 빠지면 또 돌아가시니까 망으로 이렇게 감싸 줄 겁니다. 감싸서 봉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약간씩 당액을 여기다 더 보충을 해줄 거예요. 위에다 흘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스 위에 유인제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말벌 트랩을 장착을 합니다. 올려놓습니다.
작은 거는 항아리 위에다 올려놨고요. 위에는 이렇게 망으로 막아놨습니다. 네, 위에도 아예 이렇게 망으로 해놨어요. 이게 볕도 잘 들고 좋을 듯 합니다. 말벌 트랩 설치 지금 5일, 6일째 되는데요. 야, 뭐 엄청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요런 거예요. 요런 작은 말벌들은 이게 나옵니다. 예? 며칠 굶으면 이게, 예? 체구가 작아지니까 이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탈출한 것도 꽤 많이 있고, 지금 요렇게, 예? 큰 것들은, 예? 죽어서 쌓인 것도 있고, 비실비실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가 좋을 듯도 하네요. 그렇잖으면 앞으로는 이런 작은 망으로 한번 감싸줘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항아리 위에 놓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쪽에 박스 위에 놓은 것보다 아주 맥겁쟁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서 그 유인액이 발효가 잘 되는 건지, 예, 작은 게 잘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트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도 여러 곳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요놈들이 빠져나오네요. 며칠 굶으니까, 예, 비실비실하면서도 이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것들은 이 아래 죽은 것도 있고요. 확실히, 예, 저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확실하게 그 작은 말벌 트랩에, 예,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